네, 다음은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요. 인수위 측의 사드 추가 배치를 두고 선정 작업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직전에 윤 당선인은 경북 사주에 있는 사드 외에도 좀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그 사드를 미국으로부터 매입하겠다는 그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 대공체계의 우선순위 그리고 중국 측의 반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미루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사드 추가 배치에 나서지는 않되 공약도 폐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중국과 밀당 외교에 들어갈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함께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상하이 현지 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향후 대책 마련에 현재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봉쇄 해제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 확산도 예상이 함께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리온과 농심 아모레퍼시픽은 대표적으로 지난 현지 당국 방침에 따라서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오리온의 경우에는 상하이 외에도 베이징이나 광저우 그리고 선양 등의 제과류 생산시설 네 곳이 더 있고요. 때문에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모레의 경우에도 상하이는 중국에서 뭐 생산이나 연구 그리고 물류의 통합 허브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연간 생산 능력이 본품 기준에서 무려 1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측에서는 추가적인 공장 가동 중단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생산 차질로 인해서 큰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쌍용차입니다. 누가 인수를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에디슨 모터스가 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M&A 무산과 관련해서 소송전에 진행을 하면서 재무적인 투자자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은 금호 HET의 컨소시엄 참여 제안서를 보냈는데요. 제안서 내용을 보면은 컨소시엄은 역량이 충분한 파트너들을 컨소시엄에 참여시켜서 인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 금호 HET가 컨소시엄에 참여해줄 것을 원한다,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참여 조건으로 에디슨 모터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의 인용을 받으면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에디슨 모터스는 지난 4일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회생 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화재로 중단이 됐던 공장 일부를 빠르면 한달 안에 재가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양극재 기업이기 때문에 K배터리 소재 수급에도 안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지난달 말에 청주 오창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 전면 작업 중지 일부 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해제 승인을 받은 것은 해당 건물에 대해서만큼은 화재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전면적인 재가동 시점은 이르면 5월 초 전후로 해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부문은 태웅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어제 장마치고 공식 통해서 밝혔습니다.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을 해서 당초 조사 기간을 15일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는 4월 26일까지 해서 태웅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사후 매매 거래 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언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본부가 AT&T의 정리 매매가 일단은 보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지난 4일에 상장 폐지 및 정리 매매에 대해서 안내를 했는데요. 하지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서 확인이 됨에 따라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일단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는 상장 폐지 절차를 보류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AT&T의 주권 매매 거래는 오늘부터 정지가 되고요. 만료되는 시점은 상장 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확인할 때까지라고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